색깔도 되게 민트고 이게 또 수면 바지 치고는 되게 슬림 핏이거든요. 그 수면 바지 원래 이렇게 펄럭펄럭 하는데 이건 좀 얄쌍하게 나왔어요. 수면 바지는 다섯 벌인데 지금 집에 청바지가 한 벌밖에 없어요. 수면 바지 말고 딴 걸 입어보자 싶다가도 옷장을 열어서 보면 이제 바지가 뭐 볼 게 없으니까 그냥 그때 이제 뭐 어린 마음이라고 하면 어린 마음인 거고 되게 음악을 하고 싶어서 사춘기 반항 시절이니까 기말 시험에 OMR 답안지 다 기둥을 세우고 막 서술형 답안지에 노래 가사 쓰고 막 지금 생각하면 너무 오글거리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가 갔어요. 그날 폭풍이 몰아치고 저는 이제 음악을 하겠다 그리고 선언을 했지만 네가 대학을 잘 들어가면 터치 안 하겠다 그러셔서 이제 대학에 와서 지금은 터치를 안 하고 계십니다. 그때 막 장기하와 얼굴들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게 되게 많았잖아요. 밴드 이름 후보가 엄청 많았는데 미친 새우와 먼지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좋다 이러면서 이게 딱이다 해서 그걸 결정을 했어요. 이미 이번생은 글린 것 같고 좀 잘못 산 것 같다는 잘못 살았던 것 같다는 느낌이 그때 그 친구가 이제 어차피 슬럼프라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그래서 그날 바로 부산행 그 열차를 끊어서 다음날에 바로 부산을 갔어요. 아 어딜 가지? 뭘 보지? 하면서 이렇게 막 가는 열차 안에서 이제 이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싱겁게 끝나는 우울증이었어요.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나돌아다니면서 좀 살아가는 게 저한테 딱 맞는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은데 저를 이렇게 그냥 혼자 두고 이렇게 채찍질을 하니까 탈이 났던 것 같아요. 1학년 2학기 성적이 FF예요. 그러니까 0.00이에요. 평점 평균이.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약간 한번 확 노니까 약간 심적 부담감이라는 걸 수업에서는 이제 느끼지 않고 좋은 얘기거리기도 하고 뭐 술자리 이런 데 가면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경험 물론 어머니 아버지는 모르세요. 맥주는 일단 맛있고 그리고 제가 되게 취미 같은 거 하나 가지면 오래 못 가거든요. 맥주는 엄청 많아요.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거를 진짜 매일같이 다른 술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스타일도 되게 다양해서 그냥 그날 기분에 맞춰서 이렇게 맥주를 선택하고 마시는 재미가 있어요. 지금 사는 이유는 지금 사는 게 재밌어서 저는 인생이 참 재밌어요. 이렇게 사는 게 되게 재밌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도 있고 아직 세상엔 제가 마셔보지 못한 맥주가 너무 많기도 하고 아직 보지 못한 영화가 너무 많고 좀 더 노래도 하고 싶은 노래 많고 그리고 노래도 많이 만들고 싶고 이런 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 재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어서 사는 것 같아요. 전 재미있습니다.